속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3월 27일 저녁 11시 14분에 해저 화산인 분화 아산에 분화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지마 부근의 해저 화산 분화 아산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없으실 것은 화산의 이름이 분화 아산해이고 그 분화 아산의 화산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3월 27일 일요일 저녁 10시 40분에 분화 관련 화산 관측보를 발표했습니다. 분화는 어제 3월 27일 저녁 6시경에 발생했으며 분연은 해수면 위 5,500m의 높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 부근이 이 화산인 분화 아사네의 주변 해역에서는 향후에도 분화 활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화에 수반하는 탄도를 그려 비산하는 큰 분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상위성 히마와리, 한국명은 해바라기입니다. 일본 기상위성 해바라기의 관측에 따르면 어제 27일 저녁 6시경 화산명 분화 아산해에서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어제 3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 20분 일본 규슈 기리시마산 신모에 닿기에서는 화산성 지진 횟수가 증가하면서 분화 경계 레벨이 레벨 1인 활화산인 것의 유의 수준에서 레벨 2인 화구 주변 규제로 인상되었습니다. 신모에 닿기 분화구에서 대략 2km 범위에서는 분화에 따른 탄도를 그리며 비산하는 큰 분석 및 화쇄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